자 여러분 옵션 기가 막힙니다. 크루즈까지 들어갔네요. 크루즈 들어가고 통포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오토 촬영에다가 후방 카메라 요거 뭐냐 요거 뭐야 하이패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멀리 안 갑니다. 바로 안산 부곡동이라는 바로 옆에 있는 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왜 가냐면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차는 23년식이고요 작년에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죠. 주행거리는 4만 킬로. 그래도 영업용으로 운행했던 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주행거리 조금 높지만 23년식에 주행거리 4만 킬로면 아주 짱짱한 차량이죠. 자 요거 자 매입하러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 도착해서 자 어떤 차량인지 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바로 안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기 여기 구르마도 두 개 있고. 예. 여기가 도색 들어갔나요, 사장님? 네? 아니요. 이건 네. 이게 다 앞으로 접으면 아. 지금 엔진하고 미션이랑 보증기간이 남아가지고 네. 뭐 이상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이상이 있어도 뭐 가져가서 수리를 에이스 받으면 되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옵션 기가 막힙니다. 크루즈까지 들어갔네요. 크루즈 들어가고 통포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오토 촬영에다가 후방 카메라 요거 뭐야 하이패스. 23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43,855km입니다 여러분. 요거 2차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 AS도 남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산에서 1톤 23년식 4만 킬로 탄 영업 넘버 포함해서 매입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